본격적인 생실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들은 이제 미끄럼 방지 테이프들을 지금 모아놨는데 여러분 한석준 씨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계단에 붙이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입니다. 아까 그 넘버원 소년 넘버원이 계단에 붙이고 있던. 거칠거칠해요. 예, 만져보면은 거의 그 이게 사포 수준이에요. 네, 사포 같아요. 예, 예. 정말 그리고 이게 뭐 보기에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화장실 타일용. 오, 목욕탕. 오, 그래 그래. 뭐, 타일 사이즈에 좀 딱 맞는 거. 예. 예.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죠. 뭐 이게 신발 밑창에 붙이는 거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달려 나온 겁니다. 아. 이거랑은 다른 재질이지만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안 미끄러지게 바닥에 욕실용 슬리퍼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 그리고 이거 붙여놓으면 많이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약간 홈쇼핑 뭐 팔로 나오신 거 이건 얼마예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진짜 빙판길처럼 경사도도 만들고 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썼는데요.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먼저. 예, 예. 천명호 씨부터 올라가서 예. 저 풍선을 터트릴 수 있으면 터트려보세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어른들이 많이 신으시는 이제 구두를, 신발 한번 보여주세요. 구두를 신고 왔는데 사실 그냥 뭐 예, 예. 평소에 보통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네네. 그런 방지 장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제구두입니다, 이거. 예, 예, 예. 아, 실제로. 자, 올라가 보십시오. 아, 근데 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너무 미끄러운데. 네. 오, 위험해, 위험해. 야, 굉장히 미끄러워요. 지금은 그나마 네. 뒤에서부터 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서 그렇지 천천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예, 천천히, 네. 너무, 천천히 너무 올라가봐요. 탄력을 하지 말고 탄력을 아예 안 받은 거 없이 그냥 탄력 없이 천천히 그냥 한 걸음도 못해요. 아유 한 걸음은 예. 할 수 있을 거 아닐까요? 그럼 알았어 그럼 두 걸음 못해요. 자 올라가서 그렇죠. 허벌 조금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예. 한번. 이게 탄력도 안 되고 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아, 진짜 미끄러운데요? 이거 좀 전혀 잘 넘어지는 사람들이 계세요. 제가 인간 접착제입니다. 예. 오, 오, 저 붙었어. 네. 오, 진짜 붙은 것 같아. 아, 진짜 붙었네. 어, 안 뜨지. 아, 오, 야. 야. 오, 좋아요, 자. 오. 오. 오, 마이클 잭슨 같았어. 우너코, 우너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양손으로. 야. 스파이더맨 같아요. 지금. 손에 있는 저기 은재 혼자 가실래요? 아니, 그래도 내가 왜 이렇게 손에 있는지 알아요? 왜요? 나는 사실 부쩍걸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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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잘 안 미끄러가지고. 그래서 좀 오래 버티네. 그래도 내가 이게 이렇게 서 있잖아. 이렇게. 아, 그러네. 잘 안 미끄러지네. 아, 어쩐지. 진짜 확실히 다르네요. 부치기가 확실히 다르네. 이게 안 되는군요. 아, 저도 아, 붙여볼래요 그러면. 예, 미끄럼 방지 신발용 테이프. 제일 많이 닿는 면적이 잘 붙였어요. 예. 예. 그래 해봐요. 어, 이거 붙였으니까 인간 거미가 될 것 같아요. 예. 자, 올라가 보세요. 스파이더맨. 딱. 오. 오, 인간 접착제. 오. 아까랑 그냥 제대로 해봐. 오. 오. 좀 빨리, 좀 빨리. 오, 아까랑 달라요. 좀 미끄러지긴 하지만. 오. 야. 오. 오. 야. 오. 야. 야. 그만해. 그만해요. 그만 터뜨려 이제. 예. 내려와봐 이제. 오. 됐어요. 오. 야. 야. 그럼 이번에 그거 한번 해봐요. 한 자, 예. 이거 이게 아까 그 이거 아예 달려서 나온 거. 예. 미끄럼 방지 슬리퍼. 네. 야, 근데 신발에서 양말 때문에 미끄러질 것 같아. 속바지. 이거 원래 경사진 때는 이렇게 네. 45도로 가야 돼. 45도로. 아, 팔자로. 팔자로. 야, 오. 오. 그래도 좀 되는구나. 오, 그래도 아까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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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 오. 많이 다르네. 진짜 많이 다르네. 확실히 느껴지는 정도. 아, 느낌도 이거는 정말 제가 자리를 잡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더욱더 안전한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끄럼 방지 테이블 신발 붙였잖아요. 네네. 이 길에도 붙이는 게 길에도. 아, 계단에 길바닥에. 계단에. 아, 이걸 계단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안전한 거죠. 맞습니다. 예. 아, 붙여봅시다. 자, 미끄럼 방지 테이블 보십시오. 이렇게 네네. 또 바닥에도 붙여봤습니다. 뭐 더 이상이 없는 거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네네. 네, 어느 정도인지. 저 아무것도 안 붙인 제가 한번. 아, 아무것도 안 붙였어요.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두 발도 못 갔었는데. 아이고, 예. 이 경사가 많이 좁구만. 아유, 이 테이프를 붙여놔니까 아주 그냥 뭐 이거 뭐. 야, 그냥 뭐. 미끄럽지가 않아. 야. 야, 이게 그 이런 아이고 세심한 바닥에 붙인 거보다 더 편하네요. 신발 바닥에 예, 붙인 거보다 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려올 때도 한번 잘 내려보세요. 예. 아이 뭐 이렇게 내려가면 되지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야, 이게 정말 딱 붙는군요. 딱 붙으니까. 예. 예. 예.
한번 씨. 조용기 씨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조용기 씨. 예, 예. 와, 정말 이거 이뻐요, 또 이렇게 디자인도. 아, 이게? 야, 그거. 그냥 계단이. 어, 이게 그냥 안 믿거든요, 전혀. 오. 아니, 비탈길에 아.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 예. 이거는 아예 안 미끄러지네요. 야, 이거 진짜 그래. 저 아무것도 안 붙였고. 야, 와, 이게 뭐. 오, 이거 뭐. 야, 굉장하네요. 야, 꼭 예. 다른 사람들이 안전한 걸 확인한 오. 다음에 올라가시네요. 엉덩이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 요 각진 예. 모서리에다 딱 붙이면은 딱 붙이면 좋죠. 턱 걸리겠어. 김정미 씨. 예, 한번 해보세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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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라입니다. 야. 아까 그렇게 미끄러웠던 예. 길이 말이죠. 오, 예. 마지막 한석준 씨, 네. 이 슬리퍼로도 한번 해보세요. 마무리 한번 슬리퍼. 예. 마지막 하나 남은 풍선. 어, 예. 슬리퍼가 예. 아까는 조금씩 미끄러졌었는데 예. 이제는 오. 지금 뭐 완벽합니다. 완벽해. 그냥 야, 평지 예. 같아요. 예, 대단합니다. 평지 같아요. 네. 평지 같아요. 사실. 아주 좋은데요. 예, 예. 야. 네. 사실 뭐 우리가 네. 길 미끄럽다 조심해라 뭐 넘어지니까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말이죠. 네. 이런 제품들이 있는지 우리 잘 네. 몰랐거든요. 잘 몰랐어요. 예,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조용기 씨? 아니 뭐 이거 기왕 네. 뭐 조금만 돈 드리면 되는 것 같으면 네. 어르신들 위해서라도 저런 거 하나씩 좀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럼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 그 값이 아주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비싸지 네. 않은 예, 그러니까 신경만 좀 쓰면 네. 어디 사가지고 그냥 딱 붙여놓으면 그럼요. 정말 생명을 정말 건질 수 있는 거죠. 예.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이런 데서 어, 자식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해주시는 게 그게 효도 아니에요? 그렇죠. 세심한 배려. 집에 벌써 돼 있죠, 다 이렇게 테이프. 오늘 가서 해야죠. 근데 이게 집에서 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집을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 어떤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네. 마을에 그렇지. 좀 위험한 비탈길 그렇죠. 계단 네. 좀 알아서 좀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정답이네. 역시. 자, 오늘 그 마지막 정리는 역시 또 김정민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비무한. 어, 울렁증.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어. 근심이나 우환은 싹 사라집니다. 수확. 미끄럼 방지 제품들을 집안 여기 저기 또 신발에 붙이는 작은 정성이 소중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족들을 커다란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마지막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